아니 이게 별로예요 이렇게 먹는 게. 어? MT 가서 컨텐츠 생각났다. MT 가서 소리 내서 먹으면은 그 뚝배기 맞는 거 그거 재밌겠는데? 소리 안 내는 거가 뚝배기 존나 세게 때리는 거야. 오케이 컨텐츠 하나 생각. 어우 배부르네. 우리 서윤이는 배가 고픈데 밥은 챙겨 먹었을지 걱정이 너무 되네. 공감 한 스푼 넣어봤습니다. 우리 서윤이 배가 한다고 스킬 내기로 돈 번다고 고생이 많네. 오늘도 1일 1공감 완료 성공. 밥 싸간 척 하면서, 밥 먹어 하면서, 음식물 쓰레기 주기. 여자친구의 반응은. 유튜브 각이다. 이게 연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. 자, 여기서 모밀국수. 지금 조금 잔염을 조금 남겨놨습니다. 보이시죠? 국물이랑. 자, 그러면은 밥을 담겠습니다. 볶음밥인 것처럼. 자, 밥을 담고, 그 다음에 마치 돈가스 덮밥인 것 마냥 위에 돈가스를 올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밥을 풀어주고, 진짜 음식인 척. 자,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자, 돈가스 하나. 둘, 그 다음에 위에 데코는 여기 보시다시피 양배추로 데코를 해줍니다. 보이시죠? 자, 양배추로 데코를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단무지까지 옆에 끼워줍니다. 그렇죠? 김치도 맛을 봐야 되니까 김치도 살짝 뿌려주고, 그죠? 아주 먹음직스러운 돈가스, 양배추, 메밀 덮밥 완성입니다. 서윤이가 지금 배그를 하고 있는데, 배그를 할 때 제가 이제 밥을 사왔다. 밥 먹고 해라. 밥을 사왔어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로. 저는 먹을 거 가져왔다 해서 이걸로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고 해 빨리 먹으라고.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또 떨리기도 하는 게 제가 이거 이렇게 속이는 게 처음이라서 좀 떨립니다. 좀 이게 제 생각에 비주얼적으로는 진짜 음식이라고 착각을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볼 때 양념 소스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완벽한 연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표정관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. 속해보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들어갈게요. 서윤 뭐야 킬레게? 킬 언제 끝나? 나 너 밥 사왔어. 어? 먹을 거 다 왔어. 어? 잘했네? 응. 안돼 안돼 내가 살게. 잠시만요. 아니 안 들렸습니다 아직. 아직 안 들렸어요. 착각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. 착각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맛있게 먹으면 좋다는데. 여기서 킬레기를 하고 있습니다. 킬레기 하고 있죠. 자, 아직 저를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재밌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. 그죠? 긴장을 카메라입니다. 제가 방송 킨지도 몰라요. 말도 안 할 겁니다. 리얼리티를 살려야 된다 마인드입니다. 저는 리얼리티 살려서 가겠습니다. 대본도 없습니다. 저랑 얘기된 거 1도 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. 원래 갑자기 해야 되는 거.
왜 싸우는 거야? 못하면서? 잠깐만. 왜? 이게 뭔 줄 알고 먹으려고? 아 뭐야 이거 쓰레기야? 아니. 아 이게 뭔 줄 알고 먹으려고? 가져가라. 아 나는 덮밥인 줄 알고. 아 진짜 먹으려고 하네? 이게 뭔데? 모밀 돈가스 덮밥이지. 아니 저 먹으려고 해서 내가 이거 안 되지. 이거 먹였다가 이거 무슨 내가 욕 먹으려고. 아니 유튜브 찍으려고 내가 이거를 내가 계획을 엄청 해놨다고 이 사람아. 속을 뻔했습니다. 진짜 속을 만하죠.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. 먹을 만한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먹을 만한 것 같거든요. 잠깐만요. 아니 왜냐면 제가 먹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? 어? 너무 좋다.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. 아 끄문끄문끄문 제끼러 먹어서 되겠습니다. 잘 먹어갈게요. 제가 끝까지 소개했으면 먹었을 겁니다. 먹다 보니까 이게 뭔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한번 찍어보자. 응. 그런 취지에서. 근데 그거를 2시간째 기다렸어? 응. 아 나 몰랐어. 아니 나름 계획을 철저하게 한 거야. 진짜로 이거 먹어. 이게 진짜 밥이야. 진짜 맞아? 이것도 못 믿어? 이건 진짜야. 어, 진짜 같다. 이건 진짜야. 아, 생각보다 더 잘 속였어야 되는데. 아쉽네. 나 속이기가 어려워. 속았잖아. 어, 그냥 맛있게 먹었을 때 뭐 맛이 이랬어? 나 이러면서 아 진짜 먹일 거라. 아니 왜냐면 먹어야 맛있는 건데. 아니 왜냐면 유튜브 올리면 내가 욕 존나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먹이다가 아 그냥 먹이지.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재밌었을 텐데. 아,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 못하겠더라.